티벨 좋됐다 얘들아. 아나 근데 진짜 나 방송 몇 시간 나몇 시간 했지? 2시간 13분 정도 한것 같습니다. 2시간 13분? 3시간 더 해야 돼? 야 저거 그 조불패 어떻게 됐냐? 6월까지예요, 6월까지. 6월까지야? 좀 솔직히 아 아니야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하다. 아 근데 진짜 선생님 성격 존나 좋네. 오늘 방송 좀 재밌게 한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약간 10호감이었어. 맞아 맞아. 오늘 방송 재밌게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다음 빌런 초대석, 아, 그 게스트가 문제네. 원래 우리가 한명 섭외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좀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관계들 때문에 못했어. 전기 웃돌이 볶고 갔냐? 형 거예요. 맞춰도 될 거야? 깔맞춤으로 하라고 제가 아, 됐어. 봐뒀다는데. 다음은, 아, 근데 진짜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갖고 큰일 났네. 부배영님은 내가 봤을 때좀 방송 합방할 때좀 이렇게 잘안 나오더라고. 부배영 영정 아니야. 뭔 영정이야. 울려대 사이렌. 다혜야. 뭐 마실 것 좀, 응? 아예 물 마시고 있어서 대답이 응이라 보다. 야, 뭐, 좀, 뭐, 저기 해줘봐봐. 그, 뭐, 먹을 거뭐 없어? 그, 저, 좀, 그거? 그거. 국밥 같이. 국 하나 끓여봐봐, 국. 끓이라고 지금? 국 없어? 소고기 뭇국에다가 고추장 넣어갖고, 풀어갖고 해줘봐봐. 울려대 사이렌. 해장해야지. 아, 전자장 킬게 얘들아. 미안해. 쏘리. 아, 빡세다. 빡세. 아, 근데 방송에서 근데 약한 척을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방송에서 약한 척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서 텐션 떨어지니까. 일단은 내가 오늘 합방 2시간 했거든? 3시간 더 채우고, 그러고 오늘 좀 다른 시간만 할게요, 오늘은. 예. 방송하러 이따가 할게요. 아, 달달한 위거가 또 입벌국에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고. 그 춤을 아까 꺼내서야지. 아 이거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지경으로 나와. 형 총살 주세요. 얘 장전 어떻게 하냐? 땡겨. 거 총살 땡겨. 아 이렇게. 날아가요 그거. 형 요즘 너무 좋다 도와 얘나. 공항도로 상수형까지 급나 합방 의심까지 노리는 거야? 아 올려치기 하지 마. 그냥 오늘 상수 형님이 너무 잘 받으셔갖고 성격이 존나 유쾌하셔갖고 상수 형님이 잘 받으셔갖고 장수 잘된 거지. 앞으로 또 어떤 나락이 있을지 몰라. 한번 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한번 더요. 모니터에 붙어버리네. 한번 더. 야 신간아 너 저기 성지구 후배라는 소문이 있던데? 너걔 맞아 진짜? 얼굴에 약간 그 칼자국 있다네. 야 잠깐만. 캠가였다. 잘 쏘시네요. 캠이 박혀버리네. 그런 얘기 있던데. 너 진짜 성지구 후배 맞아? 진짜? 뭐지 아버지 불러 기억이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일단은 이제 지금 일요일이잖아. 오늘 일요일 방송 딱 하고 다음 주에 솔직히 이틀 쉬어야 될까? 다음 주 이틀 쉬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제주도 멤버 수빈이, 수야, 그리고 도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이게 넷이서 여행을 좀 갔다 올게요. 예,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여행 방송도 좀 이거 좀 6월 달 굉장히 좀 알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6월 달 좀 알차게 가보고 내가 일단 뭔 지금 뭐야, 요즘 폰 뭐야? 여 한번 갈게요. 가라 갈갈이 가라. 여행 방송 기대할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기 언제 또 깔아먹을 거야? 딱만의 띄우띄우 직성 예약이다. 이게 좀 더 알려지긴 해야 돼. 빌런 초대석이 좀 알려지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야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뭔가 억울함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해. 그 빌런 초대석은 이제 약간 인터넷 상에서 이미지가 약간 좀 위태위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야. 오히려 잘 나가고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을 핫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빌런들을 초대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잘 됐으면 해요. 왜냐면 전기랑 이게 계속 고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파이는 빌런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그래. 왜냐면 파이는 섭외를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파이는 섭외를 하기가 좀 그럴까 좀 아닌 것 같아. 파이를 섭외하는 거는 파이도 마음고생 많았을 테고 어찌됐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또 가식적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솔직히 손목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좀 반성 많이 했어요. 예, 진짜 사람이 존나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약간 자기 혐오 생기더라고요. 공항 도둑편 네. 보고 호불호 좀 달린다고 뭐 제가 뭐 그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나서 쪽지로 그런 쪽지 많이 왔어요. 솔직히 메일이랑 컨텐츠 너무 극락이라 컨텐츠 다람아 너무 고맙다. 그 메일이랑 좀 쪽지로 오긴 왔는데 보니까 좀 약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이는 빌런 초대석에 초대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파이가 유쾌한 지금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거 가지고 쪽지 존나 많이 왔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대중적인 빌런 근데 솔직히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그거야 여러분들. 언급하지 말자. 걱정이 되는 거는 나는 이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그 솔직히 우리가 세탁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좀 성역 없이 하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갑분사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상수 형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세탁이 돼버린 것 같아. 상수 형님 너무 유쾌하게 방송을 잘해줘갖고 그치 공항도도 우리가 의도한 반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우리가 의도한 반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로. 의도한 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민해보고 빌런 초대석은 계속 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빌런 초대석은 계속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야 좀 방송 조금만 쉬엄쉬엄 할게 얘들아. 나 지금 뭐 술 너무 그 소맥을 너무 빨리 먹어갖고 나 지금 요즘 먹어. 술이 좀 약해졌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양 에릭센이 누구야? 서재원, MC몽, 유승준, 응모, 윤서인, 여성부 장관, 시발 겁나 많네. 오호, 야 그 카페에 좀 적어줘봐. 빌런 초대석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은 그 얘기 좀 해줘.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섭외하는 데 있어서 예 여기 나가보는 거 어떠냐고 유튜브 판 사람들 있으면 아무래도 같은 유튜버면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있으니까. 태기 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치 유승준 씨 나오면 존나 대박이긴 하지. 그래서 또 불러야지. 개인 톡 제자 vs 톡 도움 제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하고
좀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기 아프리카 아이디 개설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내 아이디, 한 번은 전기 아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당장 예. 가능할 법한 게 음모 아닐까? 야, 랄프야, 그 글 좀 줘봐, 카페. 확실한 건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싶긴 한데. 네. 백반영님 돌아가자. 아, 그거 있잖아. 그 아프리카에서 같이 그 송출하는 거. 아. 그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말쯤에 주중에 제주도 멤버 이렇게 수야랑 수빈이랑 도아랑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제 방송 앞으로 하면서 1대1 합방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갈게요. 예. 소고기 묵국에다 고추장 푼 거야. 아프리카 정지당한 사람은 안 돼요. 형 몇 박으로 갈 거야? 1박 2일이지? 1박 2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솔직히 이제 일단 다음 주로 미뤄 이제 저기 됐으니까 빌런 초대선 그렇게 한다고 치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좀 그게 좀 이제 1대1 합방을 누구랑 할 것인가 먼저 연결하자. 앞에 정진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예. 1대1 합방 너무 자주 하면 날아간다고. 아, 이번에 근데 좀 신선하긴 했나봐. 예나랑 이렇게 했던 거. 푸르님. 푸르님 PC방 사업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난 솔직히 푸르님 좀 섭외를 하고 싶은데 번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쪽지는 아무 아예 안 보시더라고. 전나 맛있게 먹네, 위꼴린다. 옛날에 따규랑 꽈뚜루 합방할 때 둘 다 파트너 비즈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코트 형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아프리카에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형들은 잘 선택해야 돼. 아님 형도 민심 안 좋아지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야, 1대1 합방 누구랑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야, 랄프야. 네? 북튜브 씨 연락처 한번 따봐봐라. 북튜브. 형 오늘 빌런 초대서 누구여서? 오늘 빌런? 오늘 빌런 저기 저 우리 빌런 유진 정상수 형님이었어. 정상수 형님. 하는 걸로 하고 오케이. 그 사람을 건들기엔 리스크가 큰 것 같아. 아이, 그 난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어? 일대1 합방도 낙발방처럼 재밌는 제목 지어서 하면 더 좋을 듯 아닌 말고. 아, 근데 상수 형님 진짜 방송감 존나 좋더라. 진짜로. 규공이 좋다면 뭐? 얘들아. 발동대꽃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 꼬박이로 알고 있는데 나는 형한테 듣기 전엔 유튜브가 누군지도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 듯.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빌런 초대석은 시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 수장 남친 좀 살지? 걸?
와, 표은주 씨 유튜브, 아 유튜브래 트위치 스트리머야? 대박이다. 이분이 진짜 어찌 보면 정말 그 베이글의 표본인데 얼굴은 귀염상에 몸매는 진짜 글래머러스한 왜 아프리카는 안 하실까? 야 근데 왜 그 인스타그램 하시는 그 분들은 왜 아프리카 안 하실까? 죄다 그 트위치로 넘어가시던데 아프리카 그래 돈이 될 텐데 왜 아프리카 안 올까? 아 이미지나 이런 게 아프리카 어때서? 아 여캠 싼마 이미지가 있다. 고급진 여캠들도 많지 않아? 언제는 어떤 여캠방 들어갔는데 말을 존나 고급지게 어휘가 좋더라. 그래갖고 존나 고학력자인 줄 알았는데 고졸이더만. 약간 여자 코트야. 와, 최양님은 진짜 아프리카 나가고 나서 엄청 잘 되시는구나. 대박이다. 여자 사진 보니 한소원 진아 생각나네. 최양님은 진짜 롱런할 것 같지 않냐? 원래 인기 먹방 유튜버분들의 그 팬들을 다 흡수해 갔어. 어떻게 보면은 최양님만이 가진 그런 게 있나 보네. 일단 많이 드시고. 요즘 진짜 재미를 떠나갖고 사람이 좋아보여야 돼. 야 랄프야 나 물티슈 좀 갖다 줘. 6시 내 고향 메인 그거잖아 리포터. 부럽네. 가게 되면은 다음 주 제발 다음 주 평일 아니면은 다다음 주 아 근데 무조건 평일 왔으면 좋겠는데 평일 오케이 수빈이도 간다는 마인드네. 좋아. 요새 대화가 다 부럽적 사람이 직접 좋아 보여야죠. 아 미안해 아 테슬라 차에서 신호등 이거 담고 가는 차야. 아 야무지네. 인식 잘한다. 아 매체세? 아 글 올라왔어? 아 릴카님이랑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머리 야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냐? 은비님은 피나랑은 여러분 할 거야. 피나랑 원래 이번 주 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 하고 피나랑은 할 거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 얘들아? 나 솔직히 피나 좋아하는 적 없어. 진짜로 재밌게 해보려고. 피나한테 내린 것도 내려줄 거야? 솔직히 재밌게 해보려고 했던 거야. 진짜로. 나 추한 게 아니고 진짜야. 좋아하는 적 없어. 아 진짜야. 그때 뭔가 연출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좀 컸어. 아 진짜야. 피나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요. 아 추정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 추정이 말 잘하던데. 나가주고 싶시오 형님. 아 네. 어휴. 윤군 씨 누구 추예요? 후추야 추하다. 후추 형 사랑해요. 세이 누나 웬만수. 만숙이 요리 잘하나? 아, 아우 좀 살겠다. 아, 소고기 묵국 이게 진짜 해장이 되네. 아, 요리 잘해? 좋아한 적은 없지만 그때 만약 피나가 고백 받아줬으면 사겼다. Yes or no? Yes. 얘 얼빠야. 유비 얘는 얼빠고 팽다님 솔직히 내가 할 수가 없고 합방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마터는 좀 뭔가 좀 안 나와줄 것 같아. 전에 한번 섭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까다롭더라. 난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 아니 뭘 팸이야. 마터는 저 여명수님이랑 저기도 맺었는데 팸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가 잘라서 그럴 거야. 토항이야? 아. 아 솔직히 릴카. 14. 릴카님. BJ 철부장인 어른. 릴카님 언제 방송하셔? 방송시간 릴카님 생방송 켜졌을 때 한번 여쭤봐야겠다. 쪽지도 거부돼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나얼 이제 예능 나와? 나얼 형님? 형 크로마키 왼쪽 이상해. 와 대박인데? 아 근데 이제 진짜 자기 PR 시대라서 이제 뭐 좀 미디어 매체 출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연예인들한테 오히려 독이 돼. 예전에 서태지 씨가 막 그렇게 했었다가 이제 미디어 좀 노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부하설도 마찬가지거든. 음악만 하는 이제 음악만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 자기 PR 해야 되고 많이 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그런 느낌이야.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필을 많이 하는 쪽을 아무래도 민심이 글로 기우는 거지. 대중들도 자기들 앞에 이렇게 나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듯한 거라. 첫 출연이 근데 예능 첫 출연이 놀면 뭐하니. 나는 사실 나가수 때 나얼 형님이 딱 나오셨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거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방송 안 해도 공연 예매 5분 컷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앨범이 잘 되려면 홍보가 중요하잖아. 기존 팬들은 어쨌건 고일 수밖에 없어. 기존 팬들이 떠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 파이가. 근데 이게 파이를 넓히려면은
대중들한테 어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돼. 잘,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 되게 뚝심 있게 고집 있게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는 자기 피할 시대니까. 뭐야 이게? 가격표 바코드 나오네. 조선시대 CC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짜집게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아 이거 보니까 옛날 그거 생각나네. 옛날에 바이브 노래 뮤직비디오 중에 귀신사건 사진을 보다가였나? 아니야, 난 바이브 거에서 좀 소름 돋았었어. 싫어 무서워 유. 그래 여기서. 진짜 하지 마. 그 귀신 나온 장면 있는데, 어, 사람 머리. 보면 알 것 같은데? 뮤비에서 귀신 나왔던, 귀신 나오고 이런 건 은근히 많았거든, 옛날에. 이 뮤비가 아닌가? 어, 이거 사진을 보다가 이거 보실래요? 링크 들어왔는데 여기 영상 댓글에 있거든요. 어 이거야? 36초? 1분 46초? 아 왼쪽 위에 있네. 1분 36초 왼쪽 위에 담벼락 쪽에. 그래 이거 사람 머리 이런 거. 이것도 있고 이승환 뮤비도 있잖아. 이거 근데 밝혀진 거 알아? 최초 공개 20년 만에 밝혀진 이승환 뮤비 귀신의 정체. 하지 말라고. 알고 보니까 그 기간사님의 적이라고 하더라고. 따님이었나? 그래가지고 옆에 태우고 이렇게 갔었던. 이게 나중에 좀 너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일단 대도인 건 확실한데. 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그랬었대. 그러니까 다 사람이었대. 어 그리고 이제 그 비트라는 영화 비트 영화 귀신.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사건이 지금 이렇게 다 정리돼 있어요. 아 진짜? 정확하게 2년 전에 똑같은 레퍼토리를 했었어요. 아 진짜? 예.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 진짜 신기하네. 몇 분 몇 초야?
없잖아. 비트가 8분 50초 같아요. 8분 50초? 8분 45초? 그거랑 또 엄정화 노래 포지션도 있고. 8분 50초 안 나오는데? 그냥 보다 못 찾아서 그냥 했나봐. 넘어갔다고. 아 맞아 맞아. 아무튼 뭘 자꾸 하지 말래. 기발 난 보고 싶어. 궁금해 닥쳐. 어. 근데 아직까지도 안 밝혀진 게 뭔 줄 알아? 그 영화 외국 영화 중에 외국 영화 그 외국 영화 귀신 어 미스테리. 진짜 옛날 건데 영화가 이건 진짜 신기하더라. 어 이 영화야 이 영화. 커튼 뒤에 이 꼬맹이가 나왔는데 이 집이 예전에 그 살인 사건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촬영 그 제작진들 외에 아무도 없었던 곳이고 여기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 근데 이게 나온 거래잖아. 뒤에 서 있어가지고 이 영화 뭔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진짜 좀 무서웠었어. 토요미스테리 이런 데도 나왔었거든. 이건 진짜 오래된 이야기야. 어 간판 아니야. 뭐보다 이렇게 왔네. 아무튼 좀 넘어가고 어. 형펜코의 기숙사 귀신 썰 한 번만 봐줘. 진짜 귀신 안 믿거든? 근데 그거 보고 귀신 진짜 있을 것 같았어. 안 봐. 그거 봤었어. 뭔지 알아. 리니지 클래식이 온다. NC 티저 사이트. 리니지 클래식? 또 만들어? 리니지 프랜차이즈가 NC 건물을 세운 가장 큰 그거긴 한데 리니지 클래식이라고 뭐 다른가? 1부 빌런 초대석 2부 코요 미스테리. 청정신자 가인은 코봉이들을 위한 영화 리스트 평가해줘 슬래셔 무비 좋아하잖아. 아이 싫어. 정신작 싫어. 드디어 가격 조정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이제 가격 조정 되는 부분인가? 형님 노래진으로 부르는 거 들으려면 몇 개인가요? 타이밍 알려주시면 듣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형 오늘 노래 못 부를 것 같아.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나 아 아침 나 솔직히 말하자면 아, 어제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아예 안 잤어. 어제 아침에 출발했거든. 그 나 이번에 찬미님이랑 같이 노래 내잖아. 아프리카 그 숙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듀엣곡 오늘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어. 근데 아침에 출발했거든. 그래가지고 잠을 아예 안 잔 상태에서 갔다가 이제 뮤비 찍고 그러고 집에 와갖고 보니까 시간이 4시 50분이야 그래가지고 한 밤새고 4-5시간 자고 그러고 전기랑 방송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아 좀 많이 힘들긴 해. 어 많이 힘들긴 한데 일단 오늘은 좀 시간 채운 느낌으로 한다고 쳐도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공방 못 봤어요. 내일 유튜브로 여러분께 보고 싶습니다. 요즘 너 아주 좋다. 너 좋다. 아 그래 고맙다. 500개 6번네 6대6. 어 7월 달에는 120만원대를 볼 수 있다. 가격이 좀 내려가야 나도 그래픽카드 빨리 살 텐데. 배틀필드 트레일러 봤어? 배틀필드 이번에 대박이더만. 요즘 고생이네 때용이 형. 존나 4K로 봐야지. 대한민국 맵도 있어. 송도 맵.
나한테 오줌 소리 거슬리네. 배필 트레일러는 한국과 그래서 속지. 2042년 미래형 전투를 그린 게임인데, 전쟁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 초반에 좀 재밌게 즐기, 초반에 사면 재밌게 즐길 수 있어. 초반에 사면 핵 나오기 전까지 존나 재밌거든. FPS는 장면. 실제 배틀필드 고인물들 사이에서 이 플레이가 있었거든. 가능해, 게임에서. 로데오라고 불리지. 맞아 맞아, 저 기술이 로데오야. 로데오. 언리얼엔진 5 나왔어? 언리얼엔진. 이제 언리얼엔진 5가 나오면 이 코트도 6대6 기술 만들자. 이거 기술 기반으로 이제 게임들을 제작을 한다는 거 아니야. 존나 지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와, 실사 아니야 진짜? 그래픽 방어 효과랑. 와, 미쳤다. 그러게. 카메라 무빙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맞는 거 보소.
와. 이게 그래픽이라고? 이게 그래픽이라고? 야, 언리얼 엔진 5 미쳤다. 어두운데 한번 봐보자. 야, 시옷 비옷 부엌 소리도 나네. 우와. 메타버스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이트레이싱 기술. 실시간 그림자 이동하는 거. 와, 광원. 명암 미쳤다. 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래픽 같기도 하고. 야, 미쳤다. 저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제작하겠는데. 그치. 아니,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러브 앤 데스 로봇이었나? 그거 보면은 러브 앤 로봇이었나? 그거 봐봐. 그래픽 뒤지던데. 15분 정도 약간 단편 영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든, 8분에서 15분 정도 그런 그 시리즈가 있는데, 옴니버스식인데 볼만해. 한번 봐봐. 넷플릭스 결제해놓고 볼 거 없는 애들은 꼭 보길. 떠먹는 돼지바. 이거는 근데 돼지바의 꽃은 솔직히 그거 아니야? 크런키? 어? 검은색으로 그 저기 있는 거 지금 쪼꼬 그거? 어? 너무 리얼함. 밖에다 쓰레기 버렸다고 그 손님을 갖다 밖에다가 패대기 쳐버리는 거는 무슨 행위야? 연출 같은데 약간? 아, 손님도 쓰레기라? 불금식이야? 지리네. 아, 요즘 유라 근황. 솔직히 난 진짜 유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좀 평가절하된 진짜 이쁜 여자 연예인이라고 생각이 들어. 약간 백치미가 있긴 하고 좀 웃을 때 좀 약간 깨는 목소리 그런 건 있긴 한데, 털털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진짜 피부도 너무 좋고 몸매도 야무지고 그런 거 같아. 걸스데이에서 약간 밭가을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눈매나 이런 데가. 아, 약간 닮았잖아, 눈매 같은 게. 밭가을이랑. 아니야? 손가락으로 담배 튕겨갖고 그냥 버렸는데 그게 불 거액의 손해배상 예상. 51억 5,800만 원. 미쳤다.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타노스네. 그러니까 어 손가락 한 번으로 시벌. 후변총 최후 전설의 레전드. 빅뱅 태양 군생활설. 군생활 중 영병미님한테 놀랐던 네 가지.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램. 코를 너무 골아서 놀램. 장난기가 많아서 놀램. 요즘 걸그룹이나 노래들 아예 몰라서 놀램. 영배 형님은 팝송에 관심이 많으심. 싸지방에서도 유튜브 보시는데 역시 팝송 위주로만 보심. 한국곡도 보시긴 하는데 우리가 맨날 TV로 걸그룹 뮤비만 트니까 보시긴 하시는데 트와이스 그중 정현 멤버 가장 이쁘다고 하심. 근데 얼마 지나서 미나로 바뀜. 연예인들 군생활설 들으면 좀 웃긴 썰들 되게 많더라. 키 작은 형님. 빈지노랑 군생활 했었나? 어 늦게까지 대화를 한 날 있었다. 태양이 저희 소통 좀 하죠? 그래가지고 소통을 했는데 딱 자기 졸릴 때 되니까 자기 침상으로 무너하면서 가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키가 몇이길래 작다 작다 이런 얘기 많은 거야. 태양은 항상 그 키에 대한 논란 때문에 속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170 아니가 아니까. 160 맞아? 아 이분 누군지 알아. 그 베트남이었나? 혼혈 모델 아니야? 졸라 매력있더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매매. 네덜란드 사람들은 홍등가에 가는 게 흔한 일인가?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정중하게 경험이라고 하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청등가로 갈 거예요. 양쪽 다 즐길 수 있는 거다. 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어떤 그런 제안하는 게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홍등가를 완전히 제한한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나? 아니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더러워하면서 판단하나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일단 무조건 욕하고 보잖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욕을 하느냐? 거기에도 이제 깔린 그 느낌이 이제 그거지. 몸 팔았다가 나중에 세탁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자기의 그런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그거에 좀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세탁만 안 하면 뭐.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매춘을 했으면 솔직히 결혼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면 이제 손님 중에 한 명이랑 하든가. 네 이은지. 아니 손님이랑 한 명이랑 하든가. 그게 맞는 것 같아. 결혼은 포기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밤이 되면 빨간색으로 꽉 차고 엄청 예쁘다고. 가볼 만한 관광지다. 복지 선진국 네덜란드 클래스. 장애인의 월 1회 성매매 지원금까지. 이야 복지가 잘 돼있네 네덜란드가. 내 느낌인데 우리나라 곧 합법될 듯. 절대 안 될 듯. 이준석이 대통령이 돼도 절대 안 될 듯. 박보검 군대 갔다 왔어?
전한 게 없네. 이 사람은 누구야? 약간 알파카 같이 생겼네. 귀엽네. 어, 참으로다가 귀엽네. 네덜란드는 마리화나도 지정된 장소에서 합법이라고 들음. 근데 너무 자유를 주는 나라는 또 그건 나름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나는 애들아 이렇게 진짜 이쁜 이런 진짜 미모의 여배우들보다 아싸리 나는 아이돌이 좋더라. 여자로서도 난 좀 뭔가 더 매력 있는 것 같고 그래. 그 좀 그 과즙미 넘치는 아이돌들이 나는 훨씬 더 나한테 확 다가오던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나는 이런 이쁜 여배우들 보면 크게 감흥이 없더라고. 희한하네. 어, 나만 그래? 형 그냥 어린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배우가 비율도 더 좋아. 뭐야, 이 집에서 휴대폰 잃어버렸다. 23일 만에 찾은 휴대폰? 휴대폰이 어디 있어? 오른쪽 책상 다리 옆에 있대. 보여? 이쁜 배우고 가수고 나발이고 젊은 애가 최고야. 피부부터가 달라. 계란 게임 생각나노? 없는데? 근데 일로 밥 먹으면 말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 키읔 키읔. 없잖아. 내 말도 있잖아. 아이폰 책상 다리 오른쪽에. 없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휴대폰이잖아 이거. 카메라. 아, 이게 휴대폰이구나. 아, 이게 휴대폰이었어. 어, 그러네. 여기 휴대폰이래 얘들아. 어. 왜 눈깔 왜? 내 눈깔이 왜? 남자 아이돌 숙소 쓰레기통 털어서 폭로한 사생? 찬혁이 여친 생긴 것도 축하해. 어? 야 진짜 크다. 남자 여자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링 이건가? 찬혁아 이게 뭐야? 팬들이 준 선물 버린 아이돌 예의 없다. TO1이라는 팬들이 준 선물과 인스타 비공개까지, 비공개까지. 진짜 관계 무섭네. TO1이라는 그룹이 아직 기사 안 났네. 야, 뭐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명이나 있어? 이야. 처음 듣네. 강남역 민폐 논란. 민폐다 아니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횡단보도에서 웨딩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람들 지나가는 한복판에서 당연히 민폐다.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만 건너면 되므로 민폐는 어이요. 아니다. 팽팽히 갈리는 중.
근데 사람들이 의식하고 걸을 것 같은데? 카메라 때문에? 그치? 왜 굳이 이런 컨셉을 잡고 둘이 결혼하는 거를 못 알려서 안 다를까? 어? 이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굳이 저기서 찍는 게 난 좀 그러네. 내가 불편한 건가? 나만 불편한가? 좀 색다르게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야, 그리고 요즘 난리 났더라. 타이레놀 대란 났더만.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두통이 엄청난가 봐.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에 들어있는 그 성분 때문에 이 타이레놀만 찾는 건데, 같은 비슷한 그런 약들이 있어. 그 타이레놀이랑 효과 똑같은 약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약회사마다 이렇게 만드는데, 심지어 아예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 근데 타이레놀 아니면 안 먹겠다라는 거야.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발표 후에 하루에도 엄청나게 몰리는 사람들, 타이레놀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품절됐대. 공급사도 재고 0이래. 한 달째 타이레놀 품절.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의 약 70여 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안 먹는데. 똑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사람들한테 그게 돼버리면은, 각인이 돼버리면 좀 찝찝하지. 그리고 약국에서 워낙에 근데 끼어 팔기를 많이 했어. 근데 이건 약국도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내가 가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미안해, 하품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좀 피곤해서 그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정신줄 잡고 지금 방송하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내가 이제 우루사를 달라 그래. 우루사를 한 번에 주는 경우가 없어. 우루사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줘, 항상. 다른 거를 항상 주면서 우루사 달라 그랬잖아요. 아, 예?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아이, 저는 우루사 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루사를 주더라고. 왜 그럴까? 추천을 뒤지게 해줘. 그것도 완전 듣보회사 걸로. 먹고 싶겠냐고. 아, 이거는 약사 이거랑 같이 드시면 더 괜찮아지세요. 그치, 이제 추천을 해주긴 하는데, 진짜로 우리를 생각, 환자를 생각해갖고 해준다라기보다는 좀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달라는 거 주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마데카솔 주세요. 그럼 무슨 데미카솔? 데미카솔 막 이런 거 있다니까? 진짜로? 마데카솔 달라 그랬는데? 소화제 같은 경우도 부채표 꼬강이나가 막 그런단 말이야. 정부가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네. 아세트 아미노펜인데 이거는 솔직히 카피약 먹어도 똑같아. 우루사는 영양제라서 브랜드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약사분들도 좀 이건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가 사과문을 쓴 이유. 뭐야? 아줌마 헛짓거리 하지 마. 그래도 탈모야. 이런 댓글 진짜 명치 개세게 때리고 싶다. 본인 프로필을 당당하게 까고. 그러니까 MBC 스포츠 플러스 본 계정 인증됨이 떠 있는 이 계정으로 악플러랑 싸웠다는 거야? 당사 아나운서의 개인 페이지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이 달렸는데 대응을 잘못했다. 아나운서분한테 아줌마니 뭐니 이런 얘기해서 빡쳐가지고 본 계정으로 그냥 싸웠구나. 빡구 없이 공식 계정으로. 정답 정상수.
이준석 씨가 또 소신발언하셨네. 어, 너무 좋다. 요즘 당대표 된 거 진짜 대박 아니냐? 최연소, 국내 최연소 당대표야. 미쳤어. 그저 빚이야. 건 공약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분들이 없게 만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빚이냐. 어? 솔직히 우리 지금 정부 봐봐. 팬미 눈치 존나 보고 실실 보고 여자 쪽 표심 살라고 X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정책 내놓고 규제하고 씨발 어? 무죄추쟁의 원칙 무너진 지가 언제냐. 개 같은 새끼들 씨발 빨리 정권 바뀌어야 돼. X같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좋아. 뭐 경제적 이념 이런 걸 다 떠나갖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진짜 좋은 것 같아. 억울한 사람들 많거든. 난 무조건 이준석 찍을 거야. 존나 소신발언 잘하더만. 이번에 그 저 뭐야 당대회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는 잘못했다. 어? 부당한 처사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OX 팻말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존나 시원하게 그냥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한다. 오 딱 들고 이런 거 보니까 원리 원칙 주의자인 것 같더라고. 멋있어. 진짜로. 논리적이야. 그리고 가장 정치인들 중에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해 진짜.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걸 많이 느꼈다. 그치.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게 이제 페미들의 바이블 같은 그런 도서인데 뭐 권장도서라고 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은 어떤 한 여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일평생 정말 다른 일반인 이제 정말 현실에서 겪기 힘든 그런 일들만 골라 겪어갖고 아예 정신적으로 진짜 그 파격을 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완전히 여자가 피해자로 나오거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래. 일평생을 살면서 겪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다 겪는 거야. 그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거기에 좀 그 동요되게 되고 그 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소설이야 소설. 소설 맞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지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진짜 매우 낮은 확률로 겪을 만한 그런 맞아. 이야기들을 저거 맞아? 매우 낮은 확률로 겪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어떤 캐릭터한테 부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느끼고 맞아 맞아 나도 이런 적 있어 그러면서 이제 특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책이 정말 필수 권장 페미도서 이런 게 돼버렸고 대체 뭐에 공감을 하는지 거기다가 이제 영화까지 나오고 그러게 된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이명박이랑 이렇게 그 붙여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서 이명박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다 나오잖아. 그게 일반적인 정서는 아닌 것 같다. 개인의 불행을 모아서 불쌍한 캐릭터에다가 투영시킨 거야. 82톤 김지영.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은 82 나누기 2는 41이니까 41년생 인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어릴 때 형한테 밀려서 공부할 돈이 없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술찌개미 같은 거 먹으면서 살고 술찌개미? 술찌개미가 뭐야?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술찌개미가 뭐지? 처음 듣네? 술찌개미
아, 막걸리나 이렇게 술 만들고 나서 이제 남은 찌꺼기 같은 그런 거네. 이거 진짜 요즘 이제 건강 챙긴다 뭐 한다 해가지고 술지개미도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버리는 거였지. 우리가 이제 뭐 흰쌀밥 먹고 싶어하고 보리밥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막 보리가 막 쌀보다 더 비싸고 막 그러잖아.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술지개미라 그러네. 그냥 쌀찌꺼기야. 그런 거 먹고 그랬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에 입학을 했대. 이명박이란 사람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청소하는 일까지 병행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왔더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대기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41년생 이명박, 41년생 이명박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41년생 MB라고 그게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떼고 보면 그 사람 굉장히 불쌍하지 않냐. 이름 떼고 보면 경력직으로는 정말 경력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82년생 김지영은 그걸 다 모아놓는 소설적 자아지만 현실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근데 그게 남자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명박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느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불쌍하다고. 그런 맥락과 같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걸 많이 느꼈다라는 거지. 굉장히 말을 참 예도 잘 들고 예시도 잘 들고. 난 이제 이준석 빠될 것 같아 진짜로. 요즘 뭐 여기저기서 막 그 이준석 죽이기 들어가고 이런 그 우파 채널들도 있던데 다 조가라고. 좀 잘 진짜 당대표 된 김에 대통령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또 대통령을 해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세대가 가장 고통받는 세대 아니야? 맞잖아. 이준석을 저는 엄청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예. 투표하자 얘들아. 동남아 전기는 뭐야? 전기 닮았다. 근데 전기 약간 동남아 관상이기는 해. 울트라 미니멀리즘 브랜드 로고. 브랜드 로고 좀 심플하니 괜찮네. 코카콜라. 펩시도 이쁜데? 약간 친환경 소재의 어떤 그런 뭐 음료나 뭐 연료 같은 느낌이네. 통이 존나 이쁘네. 나이키. 스타벅스. 깔끔한디? 잘 만들었네. 한국 vs 가나. 오늘 이겼어? 어떻게 됐어? 가나는 좀 축구 좀 하지 않냐? 어떻게 됐어 오늘 축구? 오, 이겼어. 야무지네. 떡발랐구나. 사군이야? 사군은 게 있나? 없지 않아 사군은. 그지? 가나 사군이라고. 왜 또 우리나라 축구 또 이렇게 또 내려치기 하려고 그러냐? 후려치기 하려고. 왜 그래? 막상 또 월드컵 되면 또 열기 장난 아닐 거 아니야. 와, 내가 좋아하는 뭉티기. 내가 그랬잖아. 평생 먹을 음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나는 소라고 그랬잖아. 소 재료지 이제 재료인데. 나는 평생 뭉티기 먹고 살 수 있을 듯. 비싸서 못 먹지. 존나 맛있어. 존나 쫀득하고 젤리 같기도 하고 약간 젤라틴 덩어리 같기도 하고. 이 뭉티기는 진짜 항상 뭐 시켜 먹으려 그러면 맨날 생고기 시키고 육회 시켜갖고 이제 니들이 시키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육회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육회 잘 안 시키고 있는데, 육회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못 먹는 사람들도 참 그래.
참치도 괜찮고. 그러니까 난 좀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해. 참치나 육회나 뭐. 어. 존나 맛있지. 최불암 씨가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밥상 그거 찍으러 다니면서 이 마장동에서 소 잡고 나서 이제 육회 같은 경우는 등급을 이제 붙이려면은 하루 정도 놔둬야 되고 그런 게 있대. 근데 고기가 원래 근데 육회는 그런 게 없고 생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이자마자 그러니까 도축되자마자 지금 이 현상이 어 그거거든. 그 뭐냐 그 근육 뭐라 그러냐 어 죽고 나서 사후경직 어 이거 보고 이제 사후경직이라 그래. 그 사후경직이 일어난 상태에 이 꼬물꼬물거리는 이 고기 얼마나 신선하겠어.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어 너무 부러워 이걸 먹었다는 게. 분식집 라면 나는 솔직히 라면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것이 없는 것 같아. 라면은 확실히 장소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어, 컵라면 하나라도 그러니까 놀러가서 먹는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야영지 같은 데서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때 그 뭐야 야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텐트 입고 거기서 이제 냄비 요만 큰 거에다가 라면 다 불었거든. 그러니까 막 라면 막 열 몇 개씩 때려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다 젓가락 퐁덩 담가가지고 그냥 슥 건져내고 김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딱 이제 어? 받아가지고 호록 하면서 마실 때 그게 참 그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참 맛있는 것 같다. 어, 난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좀 배고프고 좀 간절할 때 먹는 라면 맛이 진짜 맛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소울푸드 그 공통되는 메뉴는 라면이 아닌가. 뭐 라면은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이렇게 끓이면 맛있다 저렇게 끓이면은 이런 맛이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다 필요 없어. 각자 뭔가 어떤 라면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야. 그치? 이 친구는 뭐 군대에서 야근 끝나고 먹는 라면 있고 뭐 이런저런 라면이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아. 돌고 돌아 나이 먹으면 사 먹게 된다는 과자 사대장. 내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맛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사실 그래. 나는 이렇게 단 게 싫지? 나는 달다구리한 과자가 진짜 싫다. 파이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데 초코파이 같은 거 있잖아. 나는 바다 코코넛 요런 거 뭐 막동산 요런 거 좋아하는 애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 한과 맛 이런 느낌. 조청유가 이게 맛있는지 일도 모르겠어. 그냥 단맛만 느껴지는데 이게 왜 먹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바다 코코넛이나 맛동산이나 조청유가나 꿀꽈배기 먹을 바에 차라리 벌집 피자를 먹겠어. 차라리 자갈치를 먹겠어. 차라리 오징어집을 먹겠어. 이제 내 취향 알겠지? 차라리 썬칩을 먹겠어. 어, 콘칩을 먹겠어. 내가 진짜 모르는 맛. 난 정말 모르는 맛이야. 어, 이 맛은 많이 공감하기가 힘들더라고. 어. 빈츠 존나 맛있는데? 빈츠는 그래도 좀 인정이긴 하지. 그리고 뽀또 알아? 뽀또? 옛날에 그 과자 이게 눈에다 대고 뽀또! 이게 CF였어 얘들아. 개소리 하는 것 같지?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개인기로 썼는데 여자애들이 환장하고 좋아했는데 뽀또 CF 뽀또 맞지? 맞지? 어? 맞잖아. 그거 그대로 그 사운드 그대로 기억하고 있잖아. 나는 그 짓이 없어. 난 기억이 정확해. 뽀또 항상 눈에다가 이거 달고 여자애들 앞에서 뽀또 이러면 여자애들 자지러졌거든 진짜로. 온유는 망했고, 어.
주질러졌다고? 어, 약간 진짜 그랬었어. 뻗다! 씨발. 그립다. 그 시절이 벌써 20년이 넘었네. 나이를 참 없을까 내가. 오늘 좀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좀 약간 말도 좀 늘어지고 그래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곤하고 거기다 술 때문에 더 그래요. 영원한 광대. 있진 않군요.